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 질환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서창호 소화기 관내과 전문의와 또 여러 관계 기관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지식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달 많은 행사가 있는데 여기 미국 동부 뉴욕에서는 전국적으로 내셔널 간염 인식의 달이라고 해서 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5월 19일은 내셔널 간염 검진의 날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고요. 더더구나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에 이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되게 뜻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2019는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간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신 사람들은 COVID-19으로 인해 질병의 위험성이 심각하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B형 또는 C형 간염 만성 간 질환자들을 위한 염려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실려 있는 자료는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번역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프로그램, 이 쌤이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석 박사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OVID-19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그 말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COVID-19 그러는데 이 COVID이라는 뜻은 그 CO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따온 CO고 VI는 바이러스라는 데서 VI를 따왔고 D는 disease,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인데 이 바이러스가 2019년에 발생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WHO가 COVID-19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 같은 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로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그 메르스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또는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사스라든지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거는 따라서 그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호흡기 질환 폐렴이 생기니까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입원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이 환자들한테서 간 지수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간 지수라고 하면은 ALT, ASD, 간 효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 기능 검사 하실 때 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간 기능 검사 소견이 상당히 이게 저기 이 비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간에 손상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나 간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특히 중증 환자에서 이게 올라가니까 간에 손상을 주는 거는 확실한데 간에 손상이 이게 심각한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타난 건가 또 그것도 이게 바이러스가 직접 이 간에 손상을 준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폐렴이 심해지면 숨쉬기 힘들고 숨쉬게 되면 저산소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저산소증이 되면 모든 장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간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 이런 간접적인 것인가? 이게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가 회복되고 나서 아직 이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즉,를 앓고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간 지수도 점차 좋아지는 거로 봐서 아마 일시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보다 가진 사람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글쎄, 그 대답은요, yes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더 위험이 높은가 해서 확실한 그런 연구 논문이 나온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 더 중증으로 가고, 더 감염될 수도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기저질환인 게 뭔가를 설명할게요. 기저질환은 한국말로 기저질환은 영어로는 underlying disease.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 미리 갖고 있었던 그런 증상입니다. 대체로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심장병을 있다든지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또 심한 당뇨,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당뇨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만성 간질환. 여기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들이 속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암 환자라든지 또 연세가 높으신 분, 고령인 분, 미국에서 65세 이상은 되게 시니어 시티즌들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더 위험할 거로 지금 보고 있죠. 따라서 이간 질환이 있게 되면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거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감염이 되냐? 이거는 아직 연구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아마 두 바이러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거로 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랑 감염되는 건 비슷한데 감염될 경우에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간염으로 인해서 간암으로 전환된 그런 환우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간질환이죠. 근데 간질환 중에서 간암 그러면 제일 심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거는 간암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취약하냐 이런 연구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종 바이러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렇게 연구할 만한 거는 없는데 그러나 현재 암 환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심해지냐? 이거의 연관성을 보인 그런 연구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연구에 보면 암 환자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암 자체로 인해서 면역이 약해져 있고 또 암에 걸리면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니까 항암 치료가 이게 면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면역이 약화되면 모든 세균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바이러스도 물론 훨씬 더 바이러스에서 취약하죠. 그러니까 감염이 더 쉽게 되고 또 감염된 다음에 중증으로 갈 수가 많은 거죠.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 즉 비단 간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또는 진행이 더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B형, C형의 급성 또는 만성 간염 환우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만성 간 질환자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선 보호하려면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걸리지 말아야 되면은 그 이 B형과 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그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노출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소셜 디스턴싱, 마스크 이런 거에서 본인을 보호하셔야 되고 또 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 가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자제하셔야 되겠고 또 이 B형 간염 치료를 하지 않으면 B형 간염이 그 더 이 저 이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물론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 B형 간염 약을 저 현재 먹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먹고 있도록 하고 그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서플라이를 충분한 서플라이 90일 이상의 서플라이를 항상 가지고 있도록 준비해 두시고 또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 이 B형, C형 전 간염 환자에서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은 물론 더 취약해지니까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생활 습관.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는 게 뭐냐? 뭐 수면을 충분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 또 영양 섭취도 잘 해서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항상 주치의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새는 뭐 텔레메디신 그래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주치의하고 항상 이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의 주치의 또는 간염을 치료하는 주치의하고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침도 마른 기침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열감도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노출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첫째는 즉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개의 경우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면 아 이거 그러면 2주 동안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택에 대한 자택 격리 병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있으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나 보자. 이렇게 해서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되면 집에 계시니까 진료도 받기가 어렵고 또 그러니까 미리 그 약물이라든지 다른 그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하시고 2주 동안 잘 있을 수 있도록 뭐 하시면서 항상 주치의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스케줄이 돼 있을 경우 자택격리 동안에 이게 예방접종을 내가 이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하냐. 예방접종은 자택격리 이후로 미루라고 우리가 되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택격리하는 중에 나오시는 게 힘들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접종한 사람의 그 일부는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열이 나거나 또는 몸살 기운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그 의사로서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온 건지 예방접종 때문에 온 건지 혼동이 되니까 그 검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꼭 급하지 않은 예방주사는 자택격리 이후로 미루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그 일부 사람들은 그 이제 담배를 피시거나 또는 전자담배 같은 걸 하시거나 또는 마리화나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되게 폐질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거를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러면 B형 또는 C형 간염을 위해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도 사용하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 B형이나 C형 간염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지금 뭐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게 B형 간염, C형 간염을 잘 듣지만 이 COVID-19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COVID-19,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미국
그 식품의약국이 현재 응급으로 허락을 내준 램데시비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는 응급 비상 사용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일반 약국이나 의사의 치료, 일반 의사의 그 처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병원에 입원 환자들한테 쓰는 주사약입니다. 그 현재 굉장히 서플라이가 딸리는 거로 지금 들려오는데 그 이 램데시비아는 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주사를 5일 내지 10일 동안 맞아서 현재 그 NIH에 계시는 그 특히 그 이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닥터 파우치에 의하면은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중증 환자들이 이번 그 회복 기간이 15일 치료 안 받은 환자는 15일, 치료 그 약을 치료 받은 환자는 11일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사용이 시작된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데, 근데 15일에서 11일로 줄인 거는 아 그 뭐 그 정도 갖고는 뭐 큰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 4일이 그 중환자실 기간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다른 항바이러스제, B형 C형 간염뿐만 아니라 뭐 에이즈 바이러스제 이런 거는 COVID-19에는 현재는 허락을 받은 약품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 중국 이런 데서 HIV에 쓰는 바이러스제를 쓴 그런 보고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약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그 B형 C형 간염약은 뭐 아주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약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만성 간 질환을 앓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이 여행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자녀분들을 보러 가고 싶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는 뭐 만성 간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반 사람들도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이 만성 간 질환이 있게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은 걸리면 더 위험하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시고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환우분들 또는 저희 커뮤니티로부터 질문이 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게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간염이 있으신 분들도 이미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요. 그래서 약간 친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B형 간염도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이 바이러스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인가? 네, 같은 성격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이제 제가 설명하자면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전염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두 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서피스라고 해서 라운드한 그 서피스가 있고 안에 공처럼 코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깥에 왕관 같이 이렇게 그런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두 바이러스는 현재로서는 서로 이
서로 관련이 없고 또 한 바이 어떤 바 또 일부 다른 바이러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로 간에 그런 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돼 있고 또 약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쓰는 약을 코로나에 쓸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쓰는 약을 B형 간염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환자의 분비물이라든지 또 심지어 공기의 그 분비물이 에어로졸 같이 돼가지고 뭐 한 10분, 14분 이렇게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런 성격이 없고 피 속에 있어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찔렀던 바늘이 이제 병원에서 같으면은 이제 혈액 그 채취하는 그 테크니션이 또는 간호사가 혈액 채취 중에 찔리는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면도기를 그 지금 물론 면도기를 재사용하는 일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재사용하는 일은 없지만 또 과거에는 그렇게 그런 면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또는 어린아이들이 또 이 칫솔 같은 걸 갖다가 같이 사용할,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에 B형 간염 감염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그 혈액하고는 상관없고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죠. 그래서, 또 B형 간염은 급성 간염은 있지만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심한 상태로 발전하는 경우는 아주 만성적으로 몇 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감염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급하게 급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올 가을에도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최근에는 이번 대유행을 통해서 원격 의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전화로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런 경우에 특히 만성 간염 관리,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텔리메디신 원격 의료에 대해서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텔레메디신이 뭐 급격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과거에 온라인으로 진료 안 하던 분들도 지금 뭐 만나면은 잘못하면 서로 그 감염의 염려가 양쪽에 다 있고 또 사무실에 다른 환자가 오니까 환자도 굉장히 가능하면 닥터 오피스에 가지 않으면서 똑같은 진료를 받고자 원하니까 텔레메디슨 자체는 굉장히 더 발전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간염 환자도 그러면 간염 환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많은 환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 사무실에 가면 혹시 거기 간염이죠. 코로나 환자가 와서 감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환자도 텔레메디슨을 원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따라서 이 텔레메디슨 하게 되는데 그 간염 환자의 경우 텔레메디슨 하면은 가서 선생님 만나서 한 거하고 비슷하게 진료가 될 수가 있는 혹시 미스하는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텔레메디슨에서는 여러 가지 진찰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만성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피검사를 하셔야 되고 피를 뽑으려면 가셔야 되겠죠? 또 진찰은 두 종류입니다. 텔레메디슨 주로 문진,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하시고 증상을 대답하시고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진찰, 또 텔레메디슨 카메라를 보니까 물론 볼 수는 있죠. 근데 의사의 진찰, 뭐 간염의 경우는 물론 간염의 경우 청진기를 대는 그런 진찰보다는 피부의 색깔, 또 피로도 이런 걸 이제 좀 환자한테 보게 되고요. 진찰이 좀 필요하니까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을 방문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유행이 올 경우에는 뭐 그거는 당연히 이 간염 하더라도 정확하게 6개월 아니더라도 한 1, 2개월 또는 2, 3개월 정도 연기해서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대유행이 올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가시는 걸좀 연기하시고 또 급한 거는 텔레메디신으로 해결하시고 특히 무슨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요, 박사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면역이 강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면역을 길러주는 식품, 네, 우리 한국 분들이 또이 식품에 대해서 많이, 선호도가 되게 높으신데요. 어떤 식품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글쎄, 뭐, 좋은 식품이 있으면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식품이 있으면은, 저도 궁금하고, 한데, 지금 이 소위 건강식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알려준 거는 이제, 앤티옥시던트가 들어가 있는 음식. 앤티옥시던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프레시한 베지터블 또는 후르티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그 성분으로 얘기하면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타민 C를 상당히 고용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써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바이타민 C를 약물로 먹는 것보다 프레시한 주스나 프레시한 후르트, 그러니까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또는 안티옥시던트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안티옥시던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또 약품 중에도 바이타민 중에도 안티옥시던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이거는 그 면역력을 정확하게 재는 검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서 아 이게 내가 면역력이 향상이 됐네 이게 재볼 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약품을 먹고 모든 게 이렇게 생활이 편하고 또 활기차면 아 면역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COVID-19 현재는 정확하게 약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강할수록 본인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JKCS 공공보건부 간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페이션 내비게이터 오켄 씨의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CS 공공보건부 간건강 프로그램은요, 일단 먼저 비형 간염 바이러스 테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COVID-19 때문에 모든 아웃리치 플랜이 취소되긴 했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나 세번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 테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었고요. 또 환자 의료 서비스도 연결을 해드리는데 보통 의료보험이 없으셔서 그 치료가 지연되신 분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무료나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초음파 같은 서비스도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셔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인 스트리트 레디얼러지라는 기관과 그쪽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30불만 내시면 초음파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연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밀검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의료진이 6분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가셔서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꼭 진료를 받으실 때 피검진 하시는 거를 그 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교육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10월은 간암의 달이라
저희가 이제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간 건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까지 그 뉴욕시 보건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방 접종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지원이 끊긴 상태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무료나 저렴하게 이제 예방 접종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알려지면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KCS 공공보건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께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캔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 관련으로 저희가 가입 및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뭐 이미 받고 계시던 장기 치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신 경우나 지금 장기 치료 플랜 관련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연결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MCAB라는 의료 서비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의료비 청구서 관련 문의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기관 연결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통역 서비스도 지원해드리고 푸드스템 신청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가입이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한인 간염 프로그램 권익옹호라는 거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창화 박사님께서는 지난번 2019년에 있었던 오마이간 KCS의 오마이간 시리즈의 그 세미나에 초대돼서 강의를 담당해 주셨었습니다. 네, 그러면 고옥현 씨한테 저희가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CS 현재 KCS 간 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들 락다운 상태로 집에 머무르시고 집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텔레 내비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환자분들께 전화 드려서 혹시 COVID-19 관련으로 혹시 현재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프신 경험이 있으신지 만약에 아프셨으면은 뭐 어떤 소셜 서비스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셨는지 안 하셨으면 혹시 그 재택 대피령 이후에 뭐 예약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든지 저희가 뭐 그거 외에 또 뭐 음식 같은 거 필요하신데 뭐 그러니까 구입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외출을 못 하셔서 쇼핑을 못 하시는 분들께 뭐 푸드 앤 뉴트리션 관련해서도 저희가 서비스 연결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KCS 간건강 프로그램의 의료 제공자로 발렌티어 해주시는 내과 전문의들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그분들의 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김세진 선생님하고 이준호 선생님 그리고 맨하탄의 이현지 선생님 그리고 베이사이드 박지아 선생님은 대면 진료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시는 게 가능하시고 하춘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분만 받으시고요. 그렇지만 텔레메디슨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 주신 석창호 선생님은 이제 대피령이 풀리면 그때 이제 다시 진료 가능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간염 환우분들에게 격려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나요? 지금 다들 힘드실 텐데요. 그 건강한 생활 식습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적절히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CS 공익 광고가 AM1660에서 나가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0살 때 B형 간염이 있다고 처음 들었어요. 미국에 온 지 10년, 아직 정밀 간염 검진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간염을 물려받았는데 제 동생들도 다 간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도 없고 검사비가 감당이 안 돼서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염이라 그런지 두 아들이 모두 간염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은 간암으로 잃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B형 간염으로 소리 없는 아픔을 가진 이웃이 많습니다.
KCS공공보건부 간건강팀이 건강한 간염 관리에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간염이 있다면, 가족과 친구가 간염이 있다면 지금 KCS 간건강팀으로 전화주세요. 의료진 상담, 각종 정밀 혈액검사, 간 초음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KCS 공공보건부 간건강팀 718-791-2197 718-791-2197 네, KCS 공공보건부는 뉴욕및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염 서비스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화번호 718-791-2197 그다음에 이메일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health@kcsny.org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발루티어 의사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드리고 또 저희가 그 진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